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FMC가 이제 마무리됐는데 금리는 25bp 인하됐어요. 근데 시장은 뭐좀 약한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FMC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에는 중립 이하의 이슈였기 때문에 예견돼 있었고요. 다만 이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실망 매물이 좀 처리되게 만들었던 요인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지수는 거의 보합 근처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하고 상승세를 좀 보였던 요인은 뭐였냐면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9월 달에 재개하겠다. 그다음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좀 강세를 좀 보였었어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이 좀더 많이 올랐었고요. 반면에 반도체는 하락 출발합니다. 이 하락 출발한 요인은 뭐였냐면 어제 삼성전자가 그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았잖아요. 뭐 주주환원 정책, 시장이 지금 현재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그 주주환원 정책 쓸 정도의 돈은 좀 뒤로 딜레이 된 다음에 나중에 하겠다. 뭐 이런 코멘트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을 했고요. 그게 이제 미국 증시에서 보면 반도체 업종의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P 500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성명서가 발표된 시기입니다. 이게 살짝 밀렸죠? 상승을 하다가 하락 전환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시장 예상치에 부합된 25bp 금리나 그 다음에 QT, 그러니까 9월 달에 조기 종료되려고 했던 자산 매입 축소 종료, 그거를 미리 땡겨가지고 종료한 거.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시장 예상치에 거의 부합된 내용들이었죠. 그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슬슬슬슬 내면서 약보합권에서 등락하고 보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30분부터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이게 우리나라 시각으로 그 새벽 3시,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에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 30분 있다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30분 후에 파월 의장이 딱 기자회견을 딱 처음 하자마자 금리나 요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글로벌 경기 좀 거시기 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가 너무 낮고 그러니까 금리나 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할 거니 어떠니? 그러니까 그 발언 이게 보험적인 금리라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추세적인 금리인하가 아니라 일시적인 중간 주기 조정이다라고 언급을 하죠. 그렇지, 이제 시장에서는 그럼 한 번만이야 하면서 훅 빠진 거죠. 그쵸. 아니면 이건 나중에 좀 늦게 금리인하 하겠다는 뜻인가? 라고 하면서 툭툭 빠지죠, 여기서.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2% 가까이 빠졌어요. S&P 500 기준으로 1.98%. 그러니까 거의 2% 가까이 급락을 해버리니까 거의 역부분에서 2% 급락을 해버리니까 시장이 놀래죠, 이제. 파월도 기자회견하다가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 듣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마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근데 단한 번의 금리 인하를 뭐할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 이런 식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마이너스 2%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0.5%까지. 그러니까 거의 1.5% 정도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매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잘 보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에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증시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험적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야. 뭐 이런 뉘앙스를 펼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트럼프가 한마디 합니다. 이 금리 인하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가 급등락을 해버리니까 시장은 이거 50bp 인하를 비롯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는데 연준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가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공격적인 금리나 기대감을 높이는 파월의 발언을 좀 기다렸었는데 이런 식의 발언을 해버리니까 좀덜 비둘기적인 내용. 그러니까 초반에 성명서 발표됐을 때만 하더라도 차익 매물 나오다가 파월 의장 발언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급등락을 하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시장 자체가 완전히 망가질 거냐라고 보기에는 또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계속적으로 시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이번 한 번 하고 딱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경기 상황이라든지 금리 금융시장 보면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발언들을 은근히 또 펼치거든요. 성명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서 뭐 큰 폭, 미국 증시가 뭐 조정폭을 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작년 12월 달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11월 달, 12월 달에 미국 증시가 10%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올랐어요. 오히려 디커플링 됐죠. 왜 그러냐면 10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리 빠졌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걸 빌미로 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됐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FOMC가 끝났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떻게 될 거냐가 가장 관건인데요. 일단 7월 달에 금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조정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외국인이 장난친 거죠.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 미 연준의 FOMC에 대한 불확실성, 한일 간의 무역 마찰,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낀다라면 노딜 브렉시트 이슈, 이런 것들 여타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져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살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살 이유도 없었죠. 기업 실적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고 있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3조 4조밖에 안 됐거든요. 하루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외국인을 비롯해서 일부 이제 돈 있는 수급 주체들이 조금만 매도를 해도 시장이 훅훅 빠지는 경향들이 많이 보였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빠졌던 요인은 거래대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팔자가 많다기보다는 사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 자, 근데 그 불확실성 요인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는 일단은 끝났고 9월 달에 추가적인 협상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건 하나의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 거죠. 그다음에 FOMC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사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빌미로 해서 큰 폭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증시는 좀 다르겠죠. 미국 증시는 안 빠졌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 뭐 한일 간의 무역 마찰과 관련된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이제 뭐 강요회의가 있지만 이제 미국이 이제 올라서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똥줄이 탔거든요. IT 기업들의 투입 비용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적 부진 우려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한일 간에 너네 협상해라 빨리 뭐 이런 식의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 게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거는 확인된 거죠? 그 어저께 새벽에 이게 오늘 새벽 끝난 거 말고 그 하루 전날에 그 장중에 나왔었어요. 그 내용이 나왔었는데 뭐 별 영향은 없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크지 않았었고요. 일단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여기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기보다는 장중의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위든 아래든 옵션 만기일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관련된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대할 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좋은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까지 나쁜 걸 봤으니까. 근데 엊그저께 중국의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발표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민은행을 비롯한 이제 뭐 이쪽에 중앙은행 통해가지고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도 했었고.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자 직후에 바로 베이다이어 회의가 있는데 그게 이번 주겠죠. 이거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무역 분쟁과 관련된 그 정책 결정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또한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작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8월달, 9월달에 상승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베이다이어 이후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대화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왔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게 이번 연도에도 뭐 이걸 또 배제할 수는 없죠. 거기다 내년도가 중국한테는 엄청나게 잔치의 한 해인데 이것들을 배제할 정도의 움직임은 보일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 변동성은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중국발 경기부양 정책 자체가 나오는 지여부가 관건이고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그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시장은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국 쪽에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5G 산업에 대해서 인프라투어를 엄청나게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 5G를 비롯해서 그런 통신 장비나 이런 IT 업종이 확 튀었어요. 그런 그 이후에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코스닥 쪽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 크게 확대했다고 해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뭐 급락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물론 조정은 보이겠죠. 조정은 하락 출발하겠지만 그 이유가 좀 문제라고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44분이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어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급락을 했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주주환원 정책을 뒤로 미루겠다. 이거는요. 불확실성이 있다는 얘기죠. 뭐.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기분 나쁜 발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만약에 오늘도 삼성전자를 어제처럼 대규모 매도를 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뭐 그런 내용 그 흐름 정도만 보이지만 않는다라면 시장 자체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참고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라든지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지수 우리나라 10시 45분에 발표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 동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보면서 시장이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컨퍼런스 콜 제일 말미에 이 모든 게 일본 탓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더 압박이 됐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